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오늘 8월 19일 금요일, 내일은 이제 주말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올만 일 우리 열심히 하면요, 내일 모레 좀 즐겁게 가정에서도 친구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날씨도 좀 이제 좀 폭염이 좀 사그러지는 것 같죠. 밤에 선선한 바람도 불고요. 이제 에어컨 안 켜고 그리고 이제 문 열어놓고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지하에서 고통 겪는 분들에게는 제 말이 사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이제 와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반지하 다 뭐 20년 내 하겠다 그러니까 한 분이, 아니 그럼 20년 동안 나 있으란 얘기야 이 안에? 나 이제 60이 넘었는데? 그럼 난 그때 이제 세상에 없는데 그때 가서 반지하 구제해 준다고? 뭐 그러한 멘트가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좀 미리미리 국민 세금 받고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대통령부터 쫙 밑에 있는 분들 미리미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보호,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의 뜻을 섬기는 그러한 좀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사실 머슴이에요, 머슴. 그분들한테 자기네들이 마치 국민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지배자인 것처럼 군림하죠. 아, 되게 금요일 아침부터 제가 좀 그런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여튼 오늘은 말이죠,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일단 제목은 제가 전체 우리 오늘 뉴스 커멘터리의 제목은, 여러분 80년 전두환의 신군부라고 아시죠? 신군부, 박정희를 과거 군부 정권이다, 전두환은 신군부 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은 2022년 신검부 정권이다. 이러한 제목이 제가 오마이뉴스인가에 뜬 걸 보고서 저희들이 차용을 했습니다. 100일 만에 검찰 권력 장악해서 이제 라인업이 완성됐다. 이원성, 역시 윤석열 특수부 출신이죠. 이원성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에 등극했습니다. 이제 쫙 라인업이 완성된 거죠. 이것을 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코멘트 뉴스는 제가 제목을 비가 오면 생각나는 술 한잔을 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박상면 박사의 뉴스 클래스, 역시 세 가지 주제를 다뤘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요,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거리로 국민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박상면 박사께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고 해설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 금요일 날의 인기 코너죠. 김봉신의 여론진검승부, 여러분 기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여론진검승부에서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김봉신 대표가 얘기를 할 텐데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또 기대,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따가 저희가 뚜껑을 열겠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100일 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은 뭘까요, 여러분? 예,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뭐 국힘 내부 갈등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윤석열에게 있느냐? 윤핵관에게 있느냐? 그리고 이준석에게 있느냐? 이러한 여론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 80조 개정 문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김봉신의 여론 진검 승부에서 2부죠. 이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여러분 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상을 드릴까요? 세 사람 저희가 선정해 봤는데요. 아, 이 세 사람들. 한 사람은 진짜 좀, 이 세 명 중에서 한 명은 진짜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예, 하여튼 여러분 오늘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근 때문에 시청 못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나중에 조회하시면 되니까요. 여유 있게 지금부터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순서로 코멘터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그때 그 사람이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을 때 이 노래가 유행했었는데요. 이 비가 오면 생각나는 술 한 잔, 누굽니까?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7일 밤, 행안부 장관은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막걸리가 들어갔대요, 거기에. 어제 국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막걸리가 들었는데 자기는 안 먹었대요. 기억이 없답니다. 예? 행안부 장관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예? 200ml, 300ml 쏟아지고 반지하에서 물이 차고 강남에 차가 둥둥 떠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막걸리 한잔하고 있었답니다. 아, 이 사람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 이번에 유임됐죠. 김대기라고 하는 비서실장. 그리고 거기 있는 참모, 수석. 아, 그날도 기자님들하고 이 약속이 있었답니다, 저녁에. 그래서 밥 먹으면서 또 반주 한 잔. 참, 대통령은 침수를 바라보면서 자택에 아크로비스타에 갔는데 거기서는 뭐 김건희 여사하고 술 한잔 안 했겠죠? 글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술 먹는 정권이냐 이러다가 말입니다. 좀 지나면 술 취한 정권 될까 걱정입니다. 하여튼 그날 이미 7일날 이미 기상청에서 특보 200mm, 300mm 비가 온다라는 특보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비상상황이 되는 거죠. 벌써 준비해야죠. 상황실 가동하고. 그런데 밤 10시인가 이 이상민 장관이 만찬 다 끝나시고 막걸리 한 잔 단 다음에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근데 침수 바라보면서 갔으면은 이미 점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차를 돌렸어야죠. 하여튼 너무 많이 나온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은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커멘터리 뉴스는요. 마지막 퍼즐을 맞추어가는 신건부 정권이다. 건부입니다. 건부. 군부가 아니고요. 이제는 검찰 파티가 시작됐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박상병 박사하고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신건부라는 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회자됐던 신조라고 합니다. 보면요.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최측근이라고 그러죠. 주진우 법률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복두규 인사기획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다 검찰 출신들입니다. 수사관 검사. 그다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보훈처장, 국정원 기조실장 조상준, 금융감독원장. 여태까지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임명된 사례는 한 번도 없는데요. 이복현. 그리고 국회까지. 국회 법사위원회 양보했잖아요. 민주당에서요. 조건 없이. 근데 누가 가져왔습니까? 국회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입니다. 하여튼 검사가 이제는 검찰 파티가 시작될 준비를 윤석열 대통령은 완벽하게 딱 짜놨습니다. 법무부, 대통령, 법무부, 법제처, 국정원, 검찰총장, 국회까지 라인업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신건부 정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좀 이따 제가 읽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코멘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급하게 명단을 삭제했어요. 뭔지 아시죠? 예? 대통령 취임식 날 김건희 여사님께서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 김건희 씨께서 부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부만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가서 막말과 욕설을 일삼았던 그구 유튜버 안정권, 예? 안정권 씨 대통령 취임식 가서 아주 취임식 잘 봤습니까? 그 다음에 엄마 장모 최은순과 공범이죠. 이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로 유죄로 실형 받았어요. 이 사람 김땡땡 이 사람도 취임식 날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이미 재판받고 있죠. 이 사람의 부인, 아들. 김건희 여사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계 없다 그러죠, 검찰에서.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불렀어요? 참 희한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나온 보도죠. 예.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했던 대표. 이 상반이 12억 2,400만 원에 관저에서 수의 계약을 따냈다는. 이 사람도, 어? 김건희 여사가 초청해왔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그래서 기자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 초대받았는데 왔었어? 그러니까, 뭐 초청장은 받고 말이죠. 가보니까 줄이 많아서 안 갔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영광인데. 퍼스트레이디가 초대했는데 영광인데. 하여튼 오늘 세 가지의 코멘트 뉴스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뒤에 박성명 박사의 뉴스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운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